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고, 봄이 오자마자 싹을 틔우는 쑥이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돋아난 새싹을 뜯어 쑥 버무리도 만들고, 쑥국도 끓이고, 또 쑥전도 만들어 먹으면서 봄 기운의 입맛을 되살리는 봄의 대표적인 풀이지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쑥을 많이 넣어서 쑥떡을 해 먹어볼까 합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풀들이 그렇지만 식품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재료로서의 기능도 많이 가지고 있죠.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므로 소화력이 약하고 몸이 차가운 소음인 체질에 딱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흔히 저희가 알다시피 간 해독 및 간 기능 보호 작용에도 탁월한 식품이기도 하지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맹수와 악령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용도로도 이 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기농으로 스스로 자란 쑥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쑥떡을 해 먹어볼까요? 채취해 온 쑥을 일단 물에 3-4회 씻어서 흙을 털어내 주었고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쑥을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쑥이 연해서 식소다를 넣지 않았는데요. 쑥이 조금 큰 개체를 채취하셨다면 식소다를 함께 넣으시면 보들보들 연하게 쑥이 삶아집니다. 연하고 보들보들하게 잘 삶아진 쑥을 찬물에 담구어 식물들이 자체적인 방어체계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독성을 빼줍니다. 오늘 쑥떡의 주재료는 찹쌀가루로 만든 쑥떡을 해보겠습니다. 찹쌀가루를 볼에 넣고요. 히말라야 소금과 유기농 설탕으로 간을 맞춰주고요. 삶아놓았던 쑥을 잘게 썰어서 함께 첨가해 주고 있습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육반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찜기에 이것을 올려서 찔 거니까요. 반죽 자체를 물지 않게 되게 하셔야 합니다. 쑥만 넣었는데 이 색깔 좀 보세요. 환상적으로 예쁘지 않나요? 고급스러운 초록색과 은은한 쑥 향내가 마음을 힐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다 되면 찜기에 올려서 처음은 높은 불로, 나중엔 중간 불로 해서 푹 익혀줍니다. 찜기에서 꺼낸 쑥떡을 콩가루에 올렸고요. 들기름을 발라서 이제 잘라주기만 하면 향기로운 제철 음식 쑥떡이 완성됩니다.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네 삶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과 조금 미루거나 앞당겨도 되는 일들을 그때그때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맘때가 아니면 놓쳐버리고 마는 쑥의 대향년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어디에서나 쑥쑥 자라서 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쑥처럼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미 찹쌀로 만드는 쑥떡을 함께 해볼 건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